안녕하세요. 저는 키스트에서 양자정보연구단의 학생으로 있는 UST 학생 이진일이라고 합니다. UST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실험하는 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업을 많이 진행해 주시게 되거든요. 국내 최고의 연구진에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실험하는 데서 있어서 직접적인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저에게 좀큰 장점으로 와닿았습니다. 여기가 정부 출연 연구소다 보니까 뭐 연구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이 잘 되고 또 학생 신분도 있지만 연구자 신분으로서 뭔가 이 연구원 안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장치들도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대학원 대비 연구시설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원에서도 저희 키스트에 와가지고 실제로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장비를 빌려 쓰기도 하고요. 키스트는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되고 규모 면에서도 가장 큰 종합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공, 다양한 학제들로 이루어진 그런 스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류가 당면한 뭐 침해라든가 노화, 탄소 중립, 뭐 지구, 기후 환경, 이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뭐 양자 컴퓨터, AI, 로봇 분야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키스트 스쿨의 장점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융합 연구입니다. 난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한 가지의 그 학문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제 분야에 풀기 어려운 다른 분야를 접목해서 풀수 있는 융합 연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은 캠퍼스가 글로벌화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영어로 수업 듣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캠퍼스이지만 국제 캠퍼스 같은 경험을 학생들이 할수 있습니다. 키스트 스쿨은 지난 20여 년 동안 약 850여 명의 학생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졸업한 학생들은 국내 학생의 경우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라든가 대학, 그리고 출연연에 진출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해외 우리 동문 같은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해당 나라의 대학이라든가 연구소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제가 겪어본 UST를 봤을 때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PI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적만 충분히 돼 있다면 충분히 원하는 곳을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큰 도전을 할수 있는 곳이다. 시도를 안 해보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도를 하자, 해보자 라는 걸좀 많이 배운 것 같고요. UST에서는 연구에 훨씬 더 몰두할 수 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I have no doubt that UST is the best place for you to explore your potential, to achieve your goals. 여러분들이 진정한 연구자가 되고 전문가가 되면 미래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